그러니까 쉽게 더 쉽게 말하면 아마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플릭드러닝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보고 오고요. 그 다음에 교실에 와서는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수업이 아닌 다른 걸 하자는 거죠. 예를 들어 토론이라든가 뭐라든가. 참고로 제가 뭐 이런 수업 시스템을 지향하는 데 관여를 한 건 아니고요. 이제 이건 제 연구의 사례고요. 그리고 제가 이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는 1년 좀 더 되는 기간 동안 제가 들어가서 학생 신분으로 수업을 들었고요.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학생들을 관찰하고 교수님을 관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요. 학생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시키는 것도 다 해보고 그리고 교수님과도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뭐 이 설계팀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질적 조사를 이렇게 병행을 했고요. 그래서 뭐 동영상 강의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동영상 강의는 이렇게 나와요. 뭐 이렇게 PPT가 떠 있고요. 오른쪽 아래나 왼쪽 아래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모습이 떠 있는데 이거를 만드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. 그러니까 조국이 잘 안 보이는데 사진에 모니터 위에 웹캠이 달려 있어요. 그래서 그 웹캠이 이제 이 교수님의 이 뭐 손짓이라든가 뭐 이렇게 제스처라든가 목소리 이런 걸 다 한 번에 녹화 녹음을 하고요. 그와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 떠 있는 PPT를 같이 녹화를 합니다. 그럼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얘를 이런 식으로 병합을 시켜서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송출하는 거죠. 얘를 이제 웹에 올리게 되는데요.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걸 뭐 언제가 됐든 보고 옵니다. 보고 온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. 그럼 이제 이런 교실에 가면